좌표는 알 테니까 이거 M 좌표가 1, 1, 5, 5, 6. 자, 민기 대답해 볼까? M에서 ABCD 위에다가 정사형 툭 떨어뜨리면 어디 떨어질까? 이름을 안 적었지만. 아, D 옆에 있는 여기로 떨어지겠죠? 여기서 정사형하게 되면 여기 떨어지겠지.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M에서 쳐다보면 ABCD 중에 어디가 제일 멀까? 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서리 위로 움직이는 점피에다가 선을 쭉쭉쭉쭉 끄면 언제 제일 길어질까요? 어디 지날 때? 그래서 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B를, 아이고, 여기서부터 B를 지나서 바닥까지 가게 되는 이 형태가 답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MQ 길이 최대니까 B를 지날 때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B다시다 이런 형태라고 한다 그러면 파란색이 답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구한 다음에 두배 주면 될 거고. 얘는 어떻게? 여기가 한 칸이 전부 다 여기 1이잖아? 그럼 여기가 1, 아, 2, 2니까 여기서까지는 2루트 2죠. 그 다음에 높이는? 3. 2루트 2랑 3. 루트 17. 답은 2배니까요. 2루트 17.